두려워서 둘이 그렇게 말없이 걸었지. 마음엔 저와 두 말만 소리 다가 나로 끝내는 말까지 못했어. 그렇게 바로 내가 난주 외로워 부인 내가 난주 작은 마음 주고 작은 그 말은 뿐이야. 얼굴을 붉히고 말았지. 그렇게 바로 내가 난주 외로워 부인 내가 난주 작은 마음 금산 세계 인사 축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유, 우리 금산 인삼이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네, 국내를 넘어서서 세계까지 많이 알려진 인삼이 바로 금산 인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 소개를 잠깐 정식적으로 드리고 다음 곡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SBS 주말 드라마 우리 갑순이 주말 드라마의 OST를 부른 가수고요. 예전 이 노래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그렇지 그렇지. 짜르르짜시 나와줘야 되는데 바로 이 노래를 불렀던 그룹 사운드 들고양이들의 막내 보컬로 활동했던 가수 김치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들고양이들의 막내 보컬 활동했다 그러면 다들 안 믿더라고요. 제가 어려 보여서 그런가 봐요 아마. 왜냐하면 들고양이들의 제가 활동했던 시기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에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대략 잡아도 나이가 대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금산 인삼을 먹기 때문에, 네, 이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네. 금산에 제 친구가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늘 금산 인삼을 주고 액기스를 주고 해서 정말 건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밝고 건강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전해드릴 노래가 들고양이들 시절을 불렀던 그 노래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알겠죠? 네.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그렇지. 요 짜라라짜 소리를 여러분들 대신해 주셔야 돼. 아셨어요? 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으면 박수와 함성. 보냈네.
야, 예. 이분이 계속 이어서 가죠, 그냥. 아, 그렇죠. 예, 바로 가죠, 그냥. 그냥 가죠? 가죠, 렛츠고! 자, 갑시다! 갑니다! 자, 여기만 친구 할게요. 이영일만 친구! 다 같이 양손만 위로. 반짝이에서 우두막춤을 짓고. 박수! 사는 어릴 적는 친구. 오케이! 푹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에 아침을 만나야 김치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군산에 네. 공연을 오긴 오는데 네네네. 우리 군산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네네네. 흥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럼요. 네, 정말 공연하기가 편합니다. 다른 충청들하고는 달라요. 네, 달라요. 네,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죠? 네, 발은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추워 지금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아, 그렇죠. 그럼요. 네, 여러분들 난리 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그래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손. 네. 아니 이런 분위기 보셨어요? 아 진짜 처음이죠 그죠? 네. 야 우리 저 금산에 이 네. 기운을 받으셔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시고 네. 앞으로 이제 뭐 우리 피로라든지 이런 뭐 이런 노화라든지 이런 거 절대 없으실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면역이 그냥 충전이 빡빡 될 거예요. 제가 인삼을 여기 거를 먹잖아. 자, 네. 다른 인삼은 인삼도 아니에요. 그럼요 다른 인삼 인삼도 아니에요. 인삼이에요. 금산 인삼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인삼입니다. 네. 아, 네. 자 이번에는 갈까요? 네 이번에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있잖아요. 트로트를 메들리로 엮었거든요. 오. 평행선 남이가 네. 미운 사람까지 엮었습니다. 네. 네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자 즐길 준비 되셨나요? 즐길 준비 되시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난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고맙습니다. 와, 진짜 노래 잘하세요. 최고의 가수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